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과 함께합니다. 자, 한동식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 앞바다를 지키고 있는 이 팔미도 등대가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팔미도는 역사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등대라고 하던데 이 부분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한 국장님. 네, 팔미도 등대는 이제 지난 1903년 세워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근대식 등대라서 문화재로서 자격은 이미 충분히 갖췄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또 다른 이제 이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등대입니다. 이제 바로 이제 세계 전쟁사의 길이 남을 상륙작전 중 하나로 꼽히는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한 등대이기 때문인데요. 네. 그런 까닭인가요? 문화재청은 인천 상륙작전 70주년 기념일인 어제 팔미도 등대를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제557호로 지정했습니다. 예. 사적이란 이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건축물이나 이제 장소를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를 말하는데요. 예. 문화재청은 팔미도 등대를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한 이유로 6.25 한국전쟁 당시 그 수도 탈환에 성공적으로 성공적인 발판으로 꼽히는 인천 상륙작전에서 연합군 함대를 그 인천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어쨌든 수세에 몰렸던 전쟁 국면을 일시에 뒤바꾸는 데 이바지한 역사적 상징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인데요. 어쨌든 1903년 그 4월 높이 7.9m, 지름 2m 규모로 그 준공된 팔미도 등대는 이런 역사뿐 아니라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근대식 등대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콘크리트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근데 한 국장님 제가 조금 좀 의아한 게 이게 지금 좀 너무 늦게 등록이 된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좀 미리 좀 이게 사적으로 좀 등록이 지정이 좀 됐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됐던 당시에 그 팔미도 등대에서는 또 뭐 비밀작전이 진행이 됐었다고 하던데요. 이게 저기 뭐 무슨 작전이 진행이 됐던 거예요? 네. 6.25 한국전쟁 당시 낙동강에서 방어전선을 펼치던 연합군은 전세를 역전하기 위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동해안에 비해 수심이 낮은 서해안은 미군 함대가 연합군 함대가 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두운 그 바닷길을 밝힐 팔미도 등대가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상황인데요. 당시 팔미도 등대는 이제 북한군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 유격 부대인 켈로 부대가 그 정예대원 6명을 투입해서 상륙작전 당일인 1950년 9월 15일 0시를 기해 팔미도 등대를 점령하라는 이제 이런 임무를 받습니다. 네. 이들은 그 전날 그 팔미도에 은밀하게 그 잠입한 데 성공하는데요. 대원들은 팔미도를 수비하던 북한군과 교전을 벌여 이들을 제압한 후에요. 상륙작전 바로 직전인 그 9월 14일 밤 11시 45분께 그 상륙작전의 선막을 알리는 등대 점등에 성공하는데요. 먼 바다에서 팔미도 등대 불빛을 기다리던 7만여 명의 연합군은 그 팔미도 등대 불이 켜지는 것과 동시에 이 함대를 앞세워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는데요. 이 작전이 이제 성공하면서 그 수세에 몰렸던 이 한국전쟁의 전세가 일시에 뒤집어지고 북으로 진격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데 예. 말씀하셨듯이 팔미도 등대가 어쨌든 그 상당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처음부터 있었던 게 그들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제 100년 동안 인천 앞바다 길잡이가 됐던 이 팔미도 등대는 2002년 2월 제 역할을 다 하고 이제 소등했고요. 그 자리에 새로운 그 첨단 그 현대식 그 등대가 새로 세워져서 지금 밤바다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 여하튼 뭐 저 팔미도 등대가 문화재 지정이 돼서 더욱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예. 자, 이제 또 코로나19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한 국장님. 네. 네. 그 인천에서 집단 감염을 일으킨 그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그 거짓말 학원 강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거짓말 학원 강사에 대한 그 재판이 있었죠. 예. 어떤 처분이 내려졌습니까?
네,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제 직업과 동선을 숨겨서 그 방역당국의 초기 대응에 혼선을 불러일으키면서 무리를 인천 학원 강사, 우리는 그 보통 이제 거짓말 강사로 부르는데요. 검찰이 어제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학원 강사 A씨에 대한 재판은 어제 인천지법 형사 7단독 김용환 판사 심리로 열렸는데요. 예. 검찰은 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예, 좀 보면요. A씨는 이제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동선을 고의로 알리지 않은 혐의로 이제 구속됐는데요. A씨가 방역당국의 대응에 혼선을 불러일으키는 사이에서요. 지역사회에서는 N차 감염이 확산됐는데 인천에서는 확진자가 초중 고교생 40명이 넘었고요. 전국적으로 합치면 80명이나 그 넘게 감염됐다고 합니다. 네. A씨는 어제 울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의 선고는 10월 8일 열립니다. 이제 그 어쨌든 그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그 역학조사 과정의 부당 행위에 대해서 법이 이렇게 좀 엄한 처분을 하는 그런 와중에도 여전히 그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에도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회피한 확진자 한 명을 연수경찰서에 고발했는데요. 네. 이번에 고발한 사람은 지난 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인데 그는 이제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의 유튜브 촬영을 위해 방문한 후에 그 이후에 이제 그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네. 어쨌든 이후에서인지 확진 판정을 받은 최초의 역학조사에서 이 접촉자 정보와 신용카드 정보 등 필수사항 제공을 일체 거부했고요. 그리고 또 이동 동선이 없다면서 진술을 회피하고 그리고 폐쇄로 TV 확인을 위한 본인 식별 가능 사진 제공도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일체 그 모든 조사를 거부하고 뭐 네. 그 정보도 제공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 경찰에 고발된 상태인데요. A씨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 그리고 회피하는 경우에는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시는 어쨌든 이렇게 그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한 법 집행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조치한다는 방침이니까요. 어쨌든 그 이런 방역 당국 적극 협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거짓말 학원 강사 그분처럼 저 지금 이렇게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지금 네. 말씀해주신 그분들도 좀 그런 엄벌에 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벌 백기가 좀 돼야지 그런 부분이 좀 고쳐질 것 같습니다. 그 한국장님, 그 학습 효과라는 네. 게 있잖아요. 학습 효과. 네, 그렇습니다. 단 한 번의 그 거짓말이 그 확진자 확산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는지 이제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좀 이런 뉴스가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